고린도전서 13장 강해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모두 그 사랑하고 외우는 암송, 그 귀절들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그 신학이 깊고 신앙 고백이 깊은지 우리가 놀랄 따름입니다. 시편 23편도 어느 때나 우리가 암송하는 그런 성경이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강해를 하면서 이렇게 깊은 뜻이 있구나, 그것을 또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하면서도 또 똑같이 그런 것을 느낍니다. 사랑, 사랑.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라마에서도 사랑, 또 가요에서도 사랑, 사랑이 안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굉장히 뭐 드라마나 뭐 아니면 소설이나 사랑이 또 주제가 빠지면 너무너무 재미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뭐 뜨레스 디아스라든지 그런 집회를 하고 나서는 다 껴안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 얘기를 할때 저는 참 이상했어요.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껴안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할까? 저는 그렇게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자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었거든요. 정말 내가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그래야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사랑해요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바로 그렇게 그 사랑은 하면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바로 우리는 인격화해서 사랑은 사랑은 이렇다 이렇다 할때그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리스도는 시기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는 무례하지 않으며,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바꿔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우리 성경 공부에서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한다. 이거는 서로 반대되는 말이지만 똑같은 얘기죠. 불의는 주님이 싫어하시고 사랑은 기뻐하시고 진리를 기뻐하고라는 두 가지 말이 아파시스로 나왔지만 이렇게 대기법이라고 서로 강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불의는 무엇일까? 거기에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불의를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의롭다, 불의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 믿지 않을 때 의롭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언약에 성실하게 주님과 샬롬의 관계를 맺을 때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고, 언약을 떠나서 사는 것은 전부 불의하다.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떠난 삶, 언약이 없는 삶은 모두가 우리가 불의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불의한 재물, 불의한 또뭐 무슨 저울, 불의한 재판, 뭐 여러 가지 불의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 언약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모든 그 삶의 결과는 불의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불의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또다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주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불의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모두가 불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전부 불의죠. 불의. 불법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 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한그 종들에게 불법을 행한 자들아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 그럴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모두가 불의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회 식구이기 때문에, 소속사에 속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덮어두는 많은 불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될 일을 우리가 하고 숨기고, 그리고 묵인하고, 또 아들이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그 말을 못하고 지나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는 일이지만, 그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의가 된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전부 사랑이 아니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들은 진리다. 이렇게 우리가 다르게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주님이 싫어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공정하지 않은 재판도 싫어하시고 주님께서는 싫어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잠언에 들어가 보면 다른 사람들 악인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면 네, 주님이 너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악인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슬퍼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아올 때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인이 이렇게 쓰러졌다든지 뭐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속으로 고소하다 잘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그들이 받고 있는 어려움과 저주를 우리한테 다시 돌려줄지도 모르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목사님을 어떻게 힘들게 만들고 다른 교회 간 교인들은 가서 은근히 안 되기를 바라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왕창 아주 어려운 일들을 만들고 나갔는데 한국 마켓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결혼도 어떻게 아주 좋은 가정에 또 아들을 보내게 됐고 그리고 뭐 승진도 했고 우리 교회를 떠나자마자 모든 것이 더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저렇게 목사님을 힘들게 만들고 나간 교인들은 밖에서 좀 무슨 하나님의 벌도 받고 잘못되는 것이 이렇게 눈앞에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가 참으로 마음이 우울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를 사랑했다면 우리가 같이 즐거워해주고 그렇게 됐냐고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식구였다가 나가기만 해도 우리는 금방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받기를 원하고 벌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은근히 무익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당하는 것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으니까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고 사실상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불의다. 불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이다. 그래서 우리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그 성도가 시험에 받는 게 있잖아요. 악인이 그냥 모든 것이 잘 돼요.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하는 대로 다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가 시험에 들었는데 결국 나중에 그가 천국에 가고 그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마지막까지 가봐야 하는구나 그랬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일장춘몽이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일장춘몽과 같아서 그 꿈을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나 꿈보다도 그 영원한 삶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악인이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그리고 뭐 건강하고 이렇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주의 성전으로 가느냐 아니면 음부에 떨어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그 고백이 있잖아요.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깨고 나면은 허망한 꿈일 뿐이다. 여기서 아무리 대통령을 하고 무엇을 했다고 하더라도 꿈을 깨고 나면은 그냥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니까 꿈은 짧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아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꿈이 짧지만 그래도 잘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영원하고는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일장춘몽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은근히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고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불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모든 것들이 네.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아주 크나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모두가 불이고, 그 모두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전부 진리다. 그 진리가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일 자체가 사랑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어떤 감정적으로 막 그런 것들, 그러니까 스포일을 시키고 버르장머리 없이 키우면서도 그 아들이 잘못됐더라도 숨겨주고 덮어주고 그러는 것이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이것은 참으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아주 구체적이다. 그리고 사랑이 뭐라는 거 너무 아주 명료하게 설명을 해줬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들이 안 되기를 바라고 저주받기를 바라고 벌받기를 바라고 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잘못했는데 덮어주면서 디스플린도 안 시키고 그리고 숨겨주고 합리화하고 타당하게 하는 이것도 사랑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일들은 불의고 불의는 곧 사랑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격적인 사랑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고 불의를 싫어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 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그런 사랑이었는가? 아니면 불의를 덮어주고 숨겨주고 그러면서도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했는가? 우리 주님은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런 것을 네, 원하시지 않습니다. 네, 주님은 우리 마음속의 동기, 중심까지 보시기 때문에 악인을 보고 고소하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때,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사랑할 때가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고 기뻐하시는 일이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돌아오는 것이겠죠. 네, 거짓말을 하지 않고 공정한 저울을 쓰고 공정한 재판을 하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그 모습으로 열매를 맺을 때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착각하면서 이것이 사랑인 줄 알지만 사랑의 기준이 불이냐 진리냐, 네가 진리를 기뻐하느냐 불의를 기뻐하느냐. 사실 사단의 왕국은 불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의의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불의의 왕국에서 아무리 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그것이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그에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럴 때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가보면 너희들은 주님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은 우리가 창조된 그런 목적에 맞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무슨 뭐 선물을 준다든지 시간을 함께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랑에 우리가 그 표현하는 것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중심은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이 안 되고 쓰러지는데 우리가 기뻐한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불이고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들이 쓰러지고 그리고 또 저주받고 이런 것들 싫어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인 아니라든지 우리 식구 아니라든지 우리 아들과 뭐 딸이 아니라고 하면 굉장히 그들이 잘 되는 것을 그 뭐라고 그럴까? 사촌이 땅을 사면 뭐 아랫배가 아프다 그런 식으로 사촌이라든지 조카들에게까지도 실제는 그렇게 사랑이
없는 생활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우리 가족들 간에도 누가 뭐 무슨 뭐 어디 뭐 로스쿨을 갔다 뭐 의대를 갔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네. 그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칭찬하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엉뚱하게 그거 너무 돈이 많이 들지 않아? 뭐 그러면서 아이 뭐가 뭐 여자면은 여성이 그렇게 공부 많이 하면 뭐 시집이나 잘 가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길을 꺾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정말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우리는 은근히 안 되기를 바라면서 불의를 기뻐하면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성경 한 기절 한 기절을 70평생 네 아니면 자기 40평생 한 마디를 깨닫기 위해서 영성으로 네 그 체험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 고린도전서 13장이다 그러면 이게 몇십 년을 두고 깨달은 영성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루에 그냥 아니면 뭐 5분 만에 다 읽어 내려갈 수가 있지만 거기에 삶이 묻어 있고 삶에서 체험한 그런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3년 동안 또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된 말씀이 아니고 신약성경을 전부 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전부 막 한 시간 만에 읽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40평생, 70평생 하면서 그것이 우리 삶에서 재현되고 열매 맺는 그런 말씀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40년 걸렸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20년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말 한마디로 사랑은 온유하며 그리고 그 성경을 많이 읽었다, 많이 외운다, 암송한다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수가 많이 있지만 우리 생활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진정한 사랑이죠. 그래서 바로 진리 안에서 진리를 기뻐하고요. 그리고 진리를 기뻐하는 대신에 우리가 또 사랑에는 또 그레이스가 있고 용서가 있고 격려가 있잖아요. 만약 진리만 기뻐한다 그럴 때 굉장히 우리가 율법적이고 그리고 아주 의롭게 남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또 우리가 용서와 사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건 바로 용서잖아요. 그러나 이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하고 그 불법을 우리가 그냥 넘겨버리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덮어줄 수 있는 건 덮어주고 또 우리가 충고할 수 있는 건 충고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다시 우리가 그 공의로운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성경에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덟 가지 그리고 아니다 라는 여덟 가지가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일생을 두고 깊이 깊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너무나 많이 사랑, 뭐 믿는다, 사랑한다 너무나 많이 남발하면서 우리 삶에서는 정말 불의를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모두가 불법이고 불이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정말 사랑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인데 그러한 열매가 우리 삶에서 맺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부터 우리가 믿음을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 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이 말씀에 여러분 삶에서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불의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조건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의미를 알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불의한 사랑을 하고 있었다면 회개를 하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런 소그룹에게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과 함께 천사들의 군대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진심으로 그리고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그것이 화육되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한결같이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며 주님의 만남이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